펌을 한 지 한 달 반이 돼서 기존에 지금 펌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탑 부분에 골든 포인트 있는 이 부분에 그 뿌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 펌을 하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합니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으로 해서 직 뿌리 펌을 할 거예요. 네, 굳이 지금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중년부인들은 우리들은 머리 여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펌을 하게 되면 머릿결만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만 살려주시면 또 한 달은 또 예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또 전체적으로 펌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얇게 피카시 A에다가 아쿠아프로틴에 한 펌프를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약을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직 아이롱 펌기로 네,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으로 해서 뿌리를 더블로 피카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A에다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를 넣어서 네, 했습니다. 도포하시고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3mm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요. 이 상태도 되지만 17mm, 직 아이롱의 17mm를 가지고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되고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네,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많이 살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지가이롱으로 뿌리, 그러니까 부분 펌하겠죠? 예, 뿌리만 제가 볼륨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금 펌하신 지 한 달 반 되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자라나오면서 볼륨감이 죽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다면 한 달 정도는 또 아름다운 볼륨감으로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놓으시고 17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또 앞쪽에서 한번 아파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mm가 들어가서 네, 90도 각도에서 45도, 네, 글러브가 45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지가이롱기 17mm 그대로 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자르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지가이롱으로 직 뿌리 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3mm가 그대로 들어가서 한번 가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 더블로 해서 17mm, 지가이롱의 17mm를 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빼시면 되겠습니다. 중화하고 그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분 펌을 해서 또 한 달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볼륨감을 줬거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완전 건조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 뿌리가 많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뿌리가 울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펌 이렇게 뿌리 펌을 했을 때 어떤 자국이 나거나 뿌리가 벗겨 있거나 이 부분이 이렇게 울어버린다면 뭔가가 잘못된 시술이겠죠. 근데 피카의 CA로 이렇게 뿌리 펌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네,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다른 마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티블럭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자, 피카에 있는 CA에다가
샴푸했을 때는 배에 한 펌펌하고 샤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샤워하고 오일은 한 컵씩 해놨고요. CA를 그만큼만 이 상태에서 아쿠아플레트 A 한 컵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입고합니다. 헤어지가 아이롱 가르마 펌 남자 가르마 펌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신 다음에 지가이롱 13mm입니다.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자 그대로 45도 하나 둘 셋 상태에서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붙겠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하나 피카는 공이 기니까 한 번에 가르마도 참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견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다음에 텐션이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지가이로 17mm로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끝도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펼쳐주세요. 자, 머리가 마르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퍼진 느낌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살짝 놓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